먼저 시가재 가고, 시가재가 먼저 설치를 해볼 겁니다. 이게 제가 살 때 있었는데 그냥 전압이 안 올라와서 새로 이거를 제가 배터리로 직결로 연결해 볼 생각입니다. 네, 잘 되네요. 설치는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네, 이거 미라주 발판인데 제가 레벨에 달려고 작업 중입니다. 레벨이 짧았어. 이건 좀 길죠. 뭐 호환되려는 거면 일단 작업을 해보. 빠졌다. 아이고. 연결했습니다. 요거는 미라주 건데, 요거하고 요거를 스프링은 미라주 거고, 볼트는 레벨 걸 그대로 활용해서 발판을 달았습니다. 좀 넓어졌죠? 하부가. 이보다, 그죠? 이쪽도. 보면, 네, 좀 튀어나왔죠? 네. 요거는 라디에이터 카바인데, 알리에서 구매한 겁니다. 굿. 엔진 가드. 먼저 요거를 요 사이로 이렇게 고정하고 작업을 할 겁니다. 붙였고, 네, 이렇게 붙였습니다. 이렇게. 이걸 풀어야 됩니다. 몇 미리. 풀었지? 응. 풀려. 이거를 끼우고,
여기도 이렇게 조금 여기 하고. 네, 그러면 엔진 가드는 설치가 됐죠. 하이웨이 태그는 이게 레벨은 요거랑 뭐 이것 때문에 각이 안 됩니다. 각이 요거 설치를 이렇게 여기를 걸어야 될지 좀 높죠. 이렇게 해야 되나?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네, 이런 식으로 그렇죠?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됩니다. 각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각이 안 나와요. 제가 여기저기 다 설치해 봤는데 여기가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.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게 대가리가 이 꺾인 부분이 아래로 내려가게 해야지 이게 버팁니다.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. 플라스틱이라서 미끄러지죠. 고무 같은 거 잘라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. 고정하는 게 좀 빡시네요. 다 된 것 같습니다. 각이 이렇게 나오죠. 이 하이웨이 패그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미들 스텝 차량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무릎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편하죠. 장거리 여행 갈 때는 좋습니다. 이게